지금 이곳은 서울의 한 사회복지시설 앞인데요. 최근 한 유명 화가가 문화기부로 이곳 건물 외벽에 벽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화적인 기부가 새로운 기부 문화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기부 문화의 진화한 형태로 문화계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기부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최근 단순히 금액을 적립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참여와 공유의 기부 문화가 효과적인 기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루게릭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계 전반에서 진행 중인 문화기부인데요. 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문화계 인사들의 재능 기부로 인해 기부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불러일으키는 문화기부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기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립오페라단의 문화 나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공연 좌석을 기부하는 문화 나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2010년부터 꾸준한 기부를 통해 현재 13회 공연에 1,100석이 넘는 좌석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와 2012년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기업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국공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와 문화체험 참가비를 후원하는 박물관 논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기부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기부로 진화 중입니다. 한 보험회사에서는 수호카드 문화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로 수호카드를 제작해 일정액의 기금을 적립하고 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체험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대기업에서는 북컬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로 기금을 마련해 공연도 제작하고 모아진 기금으로 다양한 소외계층 후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풍성해야 사회도 발전할 수 있겠죠?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문화 기부를 통해 문화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문화를 통해 참여와 공유의 기회 역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기부의 만남, 세상을 빛내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까요?